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의 설계란 내력에 대하여 외력에 대하여 단면에 발생되는 힘, 응력 및 전단 응력이 재료에 이내가 되도록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 외력이 받으면 단면에 발생한 힘 응력, 전단 응력이 이 재료의 허용 응력 이내가 되도록 단면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강도에 대한 안정성, 이 외에도 처짐 등의 사용성에 대한 요구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즉, 강도에 대한 안정성 이외에도 처짐 등의 사용성, 안정성, 사용성에도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 힘응력 검토입니다. 힘응력 검토. 힘응력 검토는 자, 최대 힘응력은 자, 맥스는 단면 개수 분의 최대 힘 모멘트가 허용 힘응력.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힘, 응력이 최대 힘, 모멘트, 단면 계수, 이게 허용 힘, 응력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전단 응력 검토입니다. 자, 전단 응력 검토,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 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단면 이체 모멘트 V 폭이죠. V, max, 최대 전단력. 그 다음에 단면 이체 모멘트가 허용 전단 응력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허용 전단 응력이 최대 전단력이 되고요. 자,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임의점과 연단까지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중립축으로부터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자, 최대. 자, 보의 설계는 외력에 대하여 단면에 발생하는 힘 응력, 전단 응력이 재료의 허용 응력 이내가 되도록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강도에 대한 안정성 이외에도 처짐 등의 사용성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힘 응력은 단면 계수분의 최대 힘 모멘트. 그리고 전단 응력은 IB, 단면 2차 모멘트, 폭, 그 다음 분의 최대 전단력과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사무실 용도의 구조 평면도에서 B1의 부재력입니다. B1의 부재력. 자, 하라중은 2.5. 하라중은 2.5. 자, WL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단위 하중은, 단위 최적 중량은 2.24. 그 다음에 바닥 슬랩의 두께는 0.5. 자, 먼저 첫 번째 하중 산정입니다. WD는, 자, 먼저
단위 체적 중량 24kN per 밀리미터 미터의 3승이죠. 곱하기 바닥 슬랩 두께가 0.15m입니다. 는 3.6kN per m 치고. 따라서 하중 조합은 자, 먼저 사용 하중. 사용 하중은 WS는 WD 그 다음에 WL입니다. 3.6 더하기 2.5는 6.1kN per m 제곱. 자, 여기서 계수 하중이 나옵니다. 계수 하중. 따라서 WU는 1.2WD 플러스 1.6WL. 이런 게 기본입니다. 1.2 곱하기 3.6 더하기 2.5 곱하기 1.6. 그건 8.32kN per 제곱.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용 하중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수 하중은 우리가 이 고정 하중은 1.2, 그 다음에 하라 하중은 1.6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의 하중 분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WS는, 자, 여기서 WS 사용하중은 18.3. 맞죠? 왜? 6.1 곱하기 3입니다. 이 폭이 3m니까, 6.1 곱하기 3은 18.3 kN per m 제곱. 동파죠. 그 다음에 WU 계수 하중은 8.32 곱하기 3은 24.96kN per m 제곱.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의 단위 길이다 하중입니다. 왜? 폭이 3m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WS가 6.1이었죠? 곱하기 3m는 18.3kN per m. WU는 8.32 곱하기 3은 24.96kN per m. 자, 이제 최대 모멘트입니다. 자, 최대 모멘트. 자, 허용 설계법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M max는 8분의 사용하중 WS 곱하기 L의 제곱은 8분의 18.3 곱하기 L이 얼마입니까? 총 9m, 맞죠? 9m, 이게 9m고 양쪽이 이렇게 12m죠? 12의 제곱 12.4kN per m. 그렇다면 계수 모멘트는, 즉 소요힘 강도가 들어갔을 때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게 되면요, MU는 8분의 WU 곱하기 L의 제곱은 8분의 계수하중 24.96 곱하기 12의 제곱은 449.28kN m가 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V1의 부재력입니다. 부재력. 따라서 하라중이 나와 있고 단위 체적 중량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단위 하중, 그 고정하중이죠. 고정하중 하중 WD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사용하중과 사용하중 나왔고 계수하중 나왔는데, 이 하중 분담을 보의 전단 단위 길이랑 하중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이거를 허용 설계법에 적용하면 계수 하중, 사용 하중,
아주 중요했고, 개수 모멘트는 개수 하중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보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꾸준히 한번 보고 또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6월 24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